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 11월 모두의 전람회 꿈을 잇다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에는 생활문화예술인 네 팀이 모여 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사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표현해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작품 소개 영상도 제공됩니다. 전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윈도우 갤러리로 운영되며 13일까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